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둑 어떠셨나요?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우선 초반에는 제가 약간씩 잘 풀리게 되면서 네, 좋다고 봤는데 중반 들어서 약간씩 느슨한 수가 나오면서 만만치 않아진 것 같고요. 마지막에 김승지 선수가 제대로 처리했다면 미세한 승부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중앙에서 흙이 잡히지 않고 두 선수가 한참 동안 그 개가를 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미세한 승부였군요. 서로 집을 지었을 때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결과를 잘 모르겠어서. 네. 조금 전에 신진서 선수 느슨한 수를 뒀다고 했는데 어떤 수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하변 쪽에 있는 침입했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수가 네. 약간 느슨했던 것 같고요. 그 오히려 이 수로 침입이 삼선에요. 네. 그 수로 4선 쪽으로 침입했어야 된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 수에 대해서는 의미를 잘 몰라서 네.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이 수가 느슨했다고 지금 신진 선수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원래 신진 선수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던 거군요. 네, 그 흙이 한 칸을 뛰게 되니까 맛보기로 약간 이상해진 것 같아요, 바둑이. 네. 그런데 저는 이 다음부터의 신진 선수의 이 작전이 굉장히 좋았다고 지금 느껴지는데요. 시간이 쫓겨서 조금씩 당황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부터 먼저 할까 하고 흙이 한 점을 먹고. 이쪽은 이쪽을 한 점을 잡았죠? 이쪽을 한 점을 잡고 이 당시에는 조금 당황하는 그런 장면이었네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씩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전이 저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중앙에서 승부가 결정됐던 부분이요. 사실 백모양도 굉장히 맛이 나빠 보였는데 신진서 선수가 아슬아슬한 장면에서도 빠르게 착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술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나요? 일단 너무 어려운 장면이다 보니까 술기에 대한 확신은 없었는데 마지막에 젖히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중앙에 두 번의 젖힘으로 인해서요. 여기서 혹시 김정균 선수가 이렇게 막아서 버텼는데 후퇴했으면 어땠을까요? 조금 모양이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만. 후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실전처럼 버티는 게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쪽이 더 실전적으로. 그럼 아까처럼 흙이 연결을 해서 뒀더라면, 쉽게 뒀더라면 미세한 승부였다. 자기 아까 패를 한참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누가 이겼나요, 패는? 일단 패를 백이 지게 된다면 좀 백이 어려운 승부가 될것 같은데 백이 패를 버티게 되면서 만만치 않은 승부가 나왔던 것 그렇군요. 네. 신진 선수가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체력이 조금 약한 면이 있지 않나. 중반에 그 마무리할 때 사실 엘지뱃 때나 바이린뱃 때 착각이 나오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제가 보는 느낌에는 신진 선수의 체력이 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체력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운동을 계속 해야겠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시간 쪽으로 좀 쫓기면서 잘 못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좀더 성적이 좋아지려면 운동도 해야 될것 네. 같습니다. 바둑 공부에 워낙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그런데 운동도 필요하긴 할것 같아요. 네. 신진 선수 평소에는 체력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끼는 편인가요? 평소에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그냥 하면서 생활하면서 별로 부담을 못 느끼는데요. 좀 이른 시간에 갑조리그나 세계대회 시합을 하면 좀 마지막 후반까지 가면서 좀 필요해지는 경우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 시간이 긴 바둑에서 종반에 신진 선수가 좀 체력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간혹 좀 운동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당연히 목표는 우승일 테고요. 자, 결승에 오른다면 제가 사실 8강에 오른 모 기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만나고 싶은 상대 혹은 피하고 싶은 상대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누굴 만나도 자신 있고요. 우선
8강전에서 시합하게 되는 김석 선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네, 8강전부터 네,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와도 상대 전적에서 좀 앞서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네. 준비를 하실 예정인가요? 상대 전적에선 지금은 좀 앞서고 있는데 네, 국가대표나 다른 데서 연습 대국을 두면서 네, 좀 까다로운 네,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는 이 실력과 더불어 체력도 더 강해진 신진서 선수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